고고천변까지가 다 명곡이. 그래, 그 여봐라 주부야, 여기는 더 슬퍼. 에이, 더 슬퍼. 신양조라, 여기는 슬프겄다. 네. 원천이. 신양조라. 여기가 보통 일이 아니오.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네가 세상을 간다 허니 어디로 가려느냐. 아니냐 장타간식 병이 뜨근들 뛰알뜨거리 구하느라며 네 몸이 죽어져서 말이냐 가지기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 마라. 세상이라 허는 데는 수중인감이 얼른 오면 잡기로만 잊어버리란다. 옛날에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심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이 없이 죽었다 간다. 네가 세상을 갔지만은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근데 주부야 이 방 부리 빈이 가지 흐르글 마라. 안 하다 부른 게 뒤에서 조금 까먹네. 다음 시간 다음 주에 할 거죠?
아니, 어, 해드릴게. 이따하게 너무 실력이 안 돼요. 아니요, 한 장단성만 배워. 두 장, 두 장단성. 두 장단성. 두 장단성. 조금씩 배워. 아, 나 배우고 싶다니까. 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목소리가 저는 좀 됐을 때 했으니까. 아이, 그래도 해야 돼. 목소리가 언제 돼? 해야 돼. 이미. 여러분, 마음 못 보면은, 네, 이거 5년, 6년 싶어요. 계속 늘어지는. 진양조는 어떤 가락으로 치는 게 진양조예요? 어떻게 치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 진양조는 가락, 이 네, 장단만 좀 배우고 네. 가자. 왜냐면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 장단을 익혀갖고 와요. 이제 진양조는 24박인데, 24박. 24박을 다 적으셔. 저 구음만 일단 적으셔. 덩구 응구 응구 응척구 응척 그래서 여섯 박이요. 덩 뭐라고요? 덩 덩구 덩구 응구 응척 억척 그러니까 여섯 박이야. 덩궁궁궁척척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구 응구 응궁 네 번 하고 궁 네 번 적어. 궁 네 번 하고 딱따닥딱딱딱딱딱딱 이게 다섯 여섯이야. 딱따닥딱딱 그다음에 또 궁이 또 네 개. 에? 궁이 또 네 개 한 다음에 이 척 하나만 때려. 척 하고 하나는 사, 저기 생략 조그맣게 천만 콕 찍어. 에? 이게 5, 6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궁이 4개 또 간 다음에 궁 4개 했어. 그 다음에 궁 해서 24박이요. 그게 내내 6박 저 6박이 4개 모여 있는 거야. 4개, 6박, 6사, 24에서 24박인 거야, 준양조가. 근데 그 기본은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기본이야. 기본인데 매번 그렇게 칠 수만은 없잖아.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구, 웅궁, 웅구, 웅궁, 딱, 따닥, 딱, 딱, 구, 웅궁, 웅구, 웅구. 척, 어? 조그맣게. 나 둥궁, 궁궁구, 웅궁, 궁궁, 궁. 이렇게 해서 24박. 24박인데, 여섯 박을 4번 치는 거야, 곱하기 4. 자, 자, 나하고 같이 쳐봐. 시작. 천천히. 이거는 구음은 쉬워. 그지만은, 왜냐면, 그리고 구음은 쉽지만 왜 어렵냐면, 이게 3박씩을 먹고 가야 돼. 이게 이렇게 덩 하나 덩 하나 둘 덩 둘 궁 둘 셋 궁 둘 셋 궁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이렇게 하시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두 번 쳐야지.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이 일곱 번째. 일곱, 둘, 셋, 여덟, 둘, 셋. 그렇지. 아홉, 둘, 셋, 열, 둘, 셋. 열한, 둘, 셋, 열두, 둘, 셋. 이렇게 가야 돼. 근데 내가 그걸 다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여섯, 계속 여섯으로만 갈게. 시작. 하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하나 쉬고, 넷, 둘, 셋,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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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셋,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넷, 둘, 셋, 둘, 둘, 셋, 넷, 둘, 나도 헷갈려. 그렇게 구령을 하기가 해. 그지만 여섯 박이 내내 반복이야. 덩궁
응구 응구 응척 척 구 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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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따 따닥따 따구 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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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차 악 하나시고 어 구 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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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동 구구 같아 다시 시작 덩궁 웅구 웅구 웅처 억처 억구 웅궁 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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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구 웅궁 웅구 웅궁 처억응응응구 웅구 웅궁 마지막 그 구음이 구궁 그쪽 구음이 어떻게 되죠? 궁궁 구궁 그러니까 척하고 작게 하고 궁을 네 번 치고 구궁 예 궁궁 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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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궁 구궁 궁궁 궁궁 구궁 궁궁 구궁이에요? 어 궁궁 구궁 왜냐면 여기서 이게 이 봐봐 궁궁 구궁이 아니라 궁궁 한 번 여서 이게 궁궁 여기서 이게 들어가. 이게 궁궁 궁궁 이게 궁궁 궁궁이 아니라 궁궁 궁궁 거기서 겹궁을 하나 해줘야 돼. 너무 궁궁을 그냥 이것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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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구궁을 하나 이거 배워. 자 그거 치려면 여기는 이 따닥 따닥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꺾어 그냥 꺾어 이게 잘 안 되니까 꺾어 이렇게 안 나오니까 딱딱딱딱 따그락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나중에 잘할 생각하고 그냥 그치 그렇게 맞춰 딱딱딱 이렇게 맞춰도 세련됐다 그래 응?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꺾기 하다 보면 따그락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거야 일단 그냥 꺾어 그렇게 해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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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그렇지 딱딱딱딱 그렇지 굿굿 딱딱딱딱 시작 딱딱딱딱 그거를 이제 왼손으로 하는 거야 이거는 쿵쿵쿵쿵쿵 시작 쿵쿵쿵쿵 자 쿵쿵 이렇게 해봐봐 그거 장단만 외워가지고 네. 왜냐면 이거를 배우는데 장단도 몰라갖고 배울 수가 없잖아 그 일주일 동안에 입으로라도 입으로 이렇게 한 배를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 사이에 리듬이 조금 익을 때 배우면 좋잖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덩, 궁,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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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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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따닥 아니야 궁궁 네 번 해야지 네 번이니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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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따닥, 딱, 딱, 척 그 다음에 작게 척은 하지 마. 봐봐. 봐봐. 딱, 따닥, 딱. 딱이지. 쿵. 가야지. 딱, 따닥, 딱. 딱. 시작. 딱, 따닥, 딱. 딱. 쿵. 네 번.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척. 척 한 번만 붙이고. 하나는 쉬어야 돼. 잘못 척. 척. 여기는 가운데 하고 애들이 척이 이쪽에 하는 거죠. 잠깐만요. 척이 하고.
딱 따닥 딱딱 하고 그다음에 궁 네 번. 아, 이렇게 여기가 참. 그다음에 척 하고 이렇게 작은 척. 그다음에 이제 또 저 그다음에 궁 네 번 한 다음에 척을 한 번만 치고 한 번만 하나는 또 쉬어 이렇게. 이게 다섯 언 여섯 이거야 아시죠? 다섯 언 여섯. 그다음에 또 궁 궁 궁 궁 그다음에 궁 궁 궁 궁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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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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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봐 그렇게 아니고 세 박자니까 궁궁 시작 궁궁 고궁궁 시작 궁궁 고궁궁 두요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면 자 세 박자씩이 있으니까 그게 궁궁 하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세 박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매번 그 한 박자 궁궁 이렇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세 박자씩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세 박자씩을 그게 6박 개념이 아니라 첫 구간이 8분의 18 박자가 8분의 18 박자 곱하기 4라고 생각해야 돼. 그걸 4개가 있은 것 꼴로 된 것이 진양조야. 그걸 계속 그 패턴이 저기 반복되는 거야. 8분의 18 곱하기 4. 그게 하나의 그게 돼. 그리고 그 패턴이 계속 유지가 돼. 그 반복이 돼. 그러니까 그 4개가. 그 4개가 반복이 돼. 8분의 18 곱하기 4. 그 패턴이 계속 몇 개가 돼. 계속 반복이 되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8분의 18 하나를 한 세트를 진양조와 한 적이라고 하는 거 24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개념을 내가 여기가 설명을 해드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걸 악보로 내가 앞에다 그려드리면은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쉽다고. 뭐 이렇게 오렸어 또 여기를. 자 진양조는 8분의 18박자 곱하기 4 해갖고 이것이 24박 한 세트요. 근데 이제 24박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이게 6박이니까 이제 이건 이따가 설명해 줄게 봐봐. 더 이렇게 하면 이게 여섯 박이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다 이제 구음을 해줄게. 덩, 처. 이렇게 하면 이게 여섯 박이지. 네.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첫 저 구간이요. 이게 네 개, 이런 게 네 개가 돼서 24박이거든. 네. 그러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덩으로 안 가고 이번에는 궁으로 가. 궁, 그 다음에는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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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이제 또 남았잖아. 구궁궁궁궁궁궁 처 하고 하나는 점. 예, 예. 오륙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혼자 또 궁으로 가. 이것도 다 궁 적어줄게. 우선 궁으로 이렇게 외워야 돼. 예. 그러고 나서 개념을 또 이야기를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 척하고 하나는 쉬어주는 거야. 음으로 해. 이렇게 쉬어줘.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남았지. 또 궁. 이렇게 이제 갔어. 궁. 그 다음에 여기가 궁. 또 가잖아. 궁. 이렇게 갔어. 잘 자라고 이렇게 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6박씩 6 곱하기 4니까 이게 24박인데
이 육 속에 이 육을 이 육을 이 육은 곧 8분의 18방으로 해줘야 돼. 이 육이 뭐냐면 3 곱하기 6으로 간 거거든. 이게 이 육은 아, 육이 하나에 3이 들어가 있는 거. 3 곱하기 6으로 간 이게 이 육이 그냥 육이 아니라 3 곱하기 6이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보면은 8분의 18박이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진양조 이렇게 첫 여기 여섯 박 구간을 가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점사범표 이게 세 박자짜리거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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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 가 있는 거야. 그리고 척이 이거 이렇게 간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여섯 박이거든. 이게 저기 육자백이나 또는 네. 진양조 할 때 그 여섯 박이 근데 그 여섯 박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한 박 한 박에 욕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점사분표를 이 점사분표는 곧 이것이야. 8분음표 세 개거든. 8분음표 예, 이 8분음표 이게 세 개씩 이게 각 세 개씩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덩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해갖고 8분의 18박이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8분의 18박이야. 그리고 이것을 곧 6박이라고 하는 거야. 이 개념을 이해하면은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딱딱따다따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를 이제 이거를 세분을 하자면 여기 2번 얘 2번을 얘 2번에서 이 구간을 떼어서 여기서 보자면 뭐냐면 딱따다따 이게 딱따를 먼저 붙여 딱따 해갖고 여기 하나가 더 있는 걸 이게 붙임이야. 그러니까 딱따 딱따 예, 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붙여. 예, 예. 이게 길어. 예. 그러니까 얘는 하나는 짧고 얘는 두 개가 길어. 딱따 그 다음에 딱딱 여기는 또 이렇게 두 개가 쓰면은 이렇게 붙여. 그렇게 나누는 딱딱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인 거야. 딱딱딱딱딱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된 거야. 이해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알았어요. 딱딱딱딱딱딱딱딱 해도 그러면 여기로 딱딱딱딱 해도 되고 딱딱딱딱딱딱 그러면 하면은 이렇게 된 거고 여기를 만약에 딱딱딱딱딱 하면 이거는 같아. 그러면 딱딱딱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아 여기다 붙여야 돼.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어 얘는 8분음표 그냥 하나. 에이 더럽게 그렸네. 실수 있어. 내 성격이 아니야. 이렇게 얘를 점사분표를 해주고 얘를 이렇게 된 거야. 딱딱따야. 딱딱따. 닭이고 얘는 하나야. 하나 이렇게 8분음표 하나. 딱딱딱. 딱딱이야. 이론적으로는 요 길이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실제로 손으로 그러니까 그 리듬만 익으면 돼. 예. 그러니까. 이거 그걸 하기가 보통 쉽지가 않아. 아니야. 예. 이게 의외로 쉬워. 우리께 이게 한 번만 알면은 그냥 딱딱따닥이야. 딱딱따닥. 딱딱이거든. 근데 이게 의외로 쉬워. 왜냐면 우리께 자진무리 칠 때 이게 특히 어떻게 되냐면은